연주하 씨. 잠깐 얘기 좀 하시죠. 무슨 일이신데요? 사람들 앞에서 유은성 씨 얘기할 때 조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? 솔직함을 핑계로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기보다. 무슨 뜻이죠? 유은성 씨도 이미 얼굴 알려줬고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야 할 텐데 연재하 씨의 일방적인 고백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. 감독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? 감독님, 은성이랑 아무 사이 아니시라면서요. 우리가 무슨 사이든. 감독님이야말로 이러시는 거 상당히 오바 같은데. 감독님,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난 내 감정과 관계없이 연재하 씨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내가 은성이한테 뭐가 무례했다고? 은성 씨도 연재하 씨 좋다고 했습니까?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? 그건 상대의 의사도 묻지 않고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거. 은성 씨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? 지금 이게 은성이한테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의 태도입니까?